네, 다음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공화당의 젊은 브레인입니다. 공학도 출신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이성호 최고위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성탄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새 길거리를 보면 성탄절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나라에 살아야만 합니까? 왜 저항하지 못하고 투쟁하지 못하는 정치권들, 판사, 검사들 때문에 왜 우리 민초들이 이렇게 고통받아 거리로 뛰어나와야 합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민초들이 자유혁명을 통해 문재인이를 끌어내야 합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독재국가 국민들이 정권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합치면,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투쟁하면 문재인 따위는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리는데 모자라서 반드시 감옥에서 천년, 만년을 썩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부역자들을 하나하나 돌에 새겨서 자손만대에 대한민국을 배신한 자, 자유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 독재국가로 만든 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님이 옥중 투쟁하신 지 어느덧 3년 10개월이 넘어가고 계십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워왔습니다. 그것은 문재인이 잘못됐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께 자유를 달라고 국민께 호소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자유혁명을 외쳐야 될 때입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태극기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 끝까지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바로 다음 여러분과 함께한 캐롤송의 다